근데 참 요새 그 해외여행 다닐 때 참 신경 쓰이는 거 중에 하나가 도난이잖아요. 아, 근데 요새 진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들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지난 3월에 미국에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인데 거기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비행기 표를 교묘하게 절취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. 아니 근데 훔치더라도 네. 나중에 그 신분증하고 뭘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. 옆에 앉은 사람이 비행기표를 확인하느라고 보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QR코드를 찍어가지고 QR코드를 제시하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. 원래 타야 됐던 사람이 타면 자기가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빈 좌석에 대충 앉아서 가려고 했는데 적발이 된 거지. 별일이 쉬울 것 같은데, 그죠? 그래서 이 SNS에 뭐 비행기표 같은 거 올리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. 맞아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종 그 수법이 어떤 게 있냐면 주차 위반 딱지 있잖아요. 거기에 QR코드가 있어요. 근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 주차 위반 딱지 QR코드가 일체 없습니다. 근데 그 QR코드를 찍으면 내 정보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. QR이 굉장히 편리한 건데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.